또 청사파에 김대영 선수는 2체급에 3위입상한 전적이 가지고 있고 네. 또 김대영 선수는 3형제가 실험 선수인 김대영 선수입니다. 자, 3대 3. 인천 송도초등학교 다 잡은 고기를 거의 놓치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자, 그러나 어저께 이상윤 선수와 경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적은 선수가 어떻게 큰 선수를 물리치는지 실험의 묘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또 그러한 기적이 뭐 안 일어나려나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체격 차이가 한눈에 보기에도 많이 나는데요. 역사급 경기 첫째 판 시작합니다. 들었습니다. 들배지기 들배지기 김대영 무난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24kg 극복하기 어렵네요. 힘 차이가 또 워낙 많이 나고 있는데요. 청사파 김대영 선수가 첫째 판에 가져왔고요. 자, 번쩍 들어서 일단 잘 당겨 붙였죠. 들고 난 다음에 털어내면서 자 중심을 이제 뭐 많은 훈련 결과 어린 우리 김대영이지만은 이렇게 3박자 실험을 보여주고 있네요. 김대영 선수가 이번에도 승리를 거둔다면 울산 방어진 초등학교가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윤준 선수가 과연 송도 초등학교를 결승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 두 번째 판 시작됩니다. 자, 오늘 공연을 보여준 이곳 예산의 동호회 분들이신데요. 시작했습니다. 들배지기. 자, 들어서 돌림배지기. 김대영의 승리. 울산 방어진 초등학교가 재역전승을 거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년도 우승을 한번 차지했던 울산 방어진 초등학교 다시 송도 초등학교를 물리치고 당당 대통령 기대에 결승까지 진출하게 되네요.